에어 온 파일, 창방에서 사망. 이런. 근데 대단원인데 죽었으면은 무한대기 아니었나 봐. 무한대. 아따, 화질 좋다. 깔끔한 화질. 번안. 뭐지? 아무거나 먹어야 되지 않나? 안, 아니. 돌진 좋고. 공격하듯 아무것도 안 먹은 거는 좀안 좋은 선택 아닌지. 심지어 보스도 슬라임이네. 슬라임 먹게 잡았음? 수비에 쉬운 거 좋고요. 방금 상점에서 총 공격도 살만했던 것 같아요. 육각령 잡을라, 아니. 슬라임 잡으려면 아 이거 슬라임 어케 잡음? 어 캐르벨 캐틀벨 벌집이면은 괜찮은데? 운동하고 운동 아니 운동하면은 모든 공격하듯 강화돼. 아니 뭐지? 버그인가? 아니 운동해도 벌집 5딜 올라가잖아요. 뭐지? 아 운동하면 근육 아프다고. 이건 뭐지? 아니 뭐 아, 효과가 다른 거 그니까 무력화 같은 거 강화했으면 몰라. 벌집 강화는 운동하는 거랑 효과 똑같고 운동이 그냥 상위 호환인데 왜 그냥 운동이 싫으셔서. 그 운동 안에 뻑뻑 탈출구가 좀더 나았을 듯. 지금 딜 완전히 복구돼서 운동하면 아파. 근육 아파. 아따 벌집 딜 넉넉하네. 가스 가스 잘 모르겠다. 시체 폭발. 안 때리는 게 나을 듯? 벌집 있으니까? 아이고, 벌집 안 나왔다. 벌점집. 이거, 포션이 좋아서. 운동했어도 됐을 것 같아. 우선 먹고 벌집 가져오고. 에이 벌집 왼쪽에 때리지. 뭐 암튼 힘센 사일런트. 저거 모래시계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. 연금이 나와 보이네요. 눈피? 뭐 룬피가 워낙 좋은 유물이라 집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덱에는 룬피가 잘 안 어울리긴 하네. 잘 안 어울려도 룬피는 좋으니까 뭐. 이게 이마나 카드들 많아가지고 밴드가 털리진 않을 것 같네요.
거르는 게 맞는 것 같고. 마인 곡물들. 비타 먹거나 아니면 거르는 게? 아, 제비가 지금 핸드 터져서 별론 것 같고. 단투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. 먹을 거면 예비 먹어서 이제 핸드 안 터지게 버려주는 역할이 좋을 것 같고. 난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돈 있었으면 여기서 수리검 사는 건데. 예비가 좋긴 한데 돈 주고 사긴 좀 그렇다. 근데 뭐 필요하니까 산다 뭐 그러면은 나쁜 선택은 아닌 듯. 예비는 지금 되게 필요한 카드죠. 룬피인데 폐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가 맞을 듯. 빠생. 미함 찢어주고. 위치비 수비가 낫지 않나? 귀치비는 다음 턴에 쓰는 게 더 효과는 좋긴 한데. 다음 턴이 연타 패턴이라. 지금 귀치비 썼으면 훨씬 더 많이 막을 수 있긴 한. 포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연금이랑 취약에서 받는 귀집비 효과가 더 큰 것도 있고. 네, 룬피가 이래서 안 좋긴 했는데. 근데 나였어도 그냥 룬피 먹었을 것 같은데. 워낙 좋은 유물이라. 도산된 게 막 먹고. 단투가 안 좋은 픽이었다고 생각함. 지금 봤을 때는 전등 운동. 근데 이거 벌집 강화했으면은 운동 진작에 3스택 찍었던 거 아닌가? 포션 좀 맛없게 나왔네. 맛없나 보네. 가스도 가스도 아까 집을 때 좀 의아하긴 했음. 안 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. 가스는 효과가 너무 낮아서. 귀집비 벌집. 이번 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거 잡을 수 있나? 아니 잡을 수 있을 리가. 이번 턴까지 막고 다음 턴에 단타 턴이니까 단타 턴에 딜 놓고 연타 턴에 마무리했으면 됐을 듯. 가스가 효과 볼 만큼 전투 길어지지도 않고 가스 독대기에서 좋지.
도누데카 인공물가거나 창방 인공물가기 심장 인공물가기 룬피라 대단원 좋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봤을 때 안 좋았던 픽은 단투랑 가스 와우 생존자가 더 방어도 많이 주는데 까비 아 연금 까비 겁쟁이 수면 겁쟁이 특 장수함 대단원 잘 체크하면서 했으면은 잡몹들 다 정리했을 듯 어? 개굴 맛있는 대단원 핸드 다 비우고 다음 턴에 대단원 되지 않나? 안 되나? 핸드 다 비울 수가 없어서 대단원 쓸 수가 없네. 뒤집히 수비. 킬각을 재는 것인가? 예비 써놓아. 아닌가? 예비 써놨으면은 핸드가 6장이니까 대단원이었지. 아 적어보면 되겠다. 인구병 아니 하지만 어쨌든 잡았죠. 아니 잉크병까지 유지했잖아. 이게 더 좋은데? 알못이 된다. 연금 먹는 게 낫지 않았나? 악몽도 괜찮아 보이는데. 커피가 나와 보임. 이런 덱에서는 제거 하나가 너무 아쉬워서 서열 저주 하나도 아까울 것 같아요. 근데 단순 이벤트 진짜 좋긴 하다. 수비 든든한 거 봐. 그 연금 계속 써서 귀신 포션 파밍하는 게 좋았을 텐데. 제비 먹었나 안 먹었나? 먹었네. 여기서는 제비 좋은 것 같아요. 계산된 도박도 있고 룬피도 있고. 오씨 카드 픽 한 줄 포션이네. 카드 픽 했으면 이거 팔 뻔. 왼손 뮤즈빙이 괜찮아 보이는데 룬피라서. 네, 룬피 있으면은 윗집비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꽂을 수 있어서 밸류 더 오름. 반대로 룬반 보면 밸류 떨어져. 능숙은 안 넣을 이유 없잖아. 대단원 하기도 좋을 거고 신성 좋네요. 족쇄나 직감은 별로고 족쇄 킹만함. 능숙 넣고 아 능숙을 거르네. 능숙은 왜 걸른 거지? 가스
달팽이 있어도 11스택일 때 쓰면 좋음. 달팽이는 세상 만물을 다시로 한다고. 대단원 조절하기도 좋고. 잔상 발놀림 요런 거랑 상성도 좋아. 방포 쇼는 방금 그 조합이 더 낫지 않나? 그리턴 발놀림 아까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발놀림이 좀 있으면 좋겠네. 그리고 아까 귀지피 플러스 걸은 거랑 그 어둠의 죽새 걸은 거랑 이런 게 아마 대단원 더 빨리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카드들이 턴 하나 더 벌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총매 쓸 필요 없이 유령의 형상 쓰면 독세배인 것처럼 너무 대단원 쓰는 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수비할 거 더 챙기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? 2막에서 단순 골라서 체력 많이 아꼈던 것처럼 신성 떴는데 룬피까지 있는데 죽은 거는 좀 아쉽네. 카드 쓰레기 나왔고 뭐 왜 규준이지? 잠깐만 무슨 아 저열이라서 저열 규준 룬피 규준 뱅요 대단원 수비 씌우는 게 맞긴 한데 대단원 탈주각 잡는 거 봐 치모라는 뱅인 거 알아챘네. 반투 던져보죠. 아 시체폭 발각 봐야 되는데 시폭 던지고 시폭 안돼 어째서 미스테이크. 근데 안 맞았네. 뭐 어떻게 안 맞았지? 안 맞았으면 잘한 거지. 달팽이 전에서 맞았으면 귀지삐 안 집은 잘못이. 맞았네. 귀지삐랑 그 뭐냐 그 어둠의 족쇄 룬피라서 알맞은 타이밍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집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보통 귀지삐 안 집는 이유가 상대방 공격 턴에 안 잡히면 서맥투성이라서 버르는 일 많은데 룬피면 그럴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예 무한대기면 걸로도 상대방한테 턴 주는 대기면 딱히 걸을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네요. 이거는 약화 꼈어야 했어. 저 어리석은 놈 들어오는데
퓨전. 수비가 나는데 다음 턴에 대단원 쓰려면. 이번에 대단원 쓸 수 있죠. 이거 약화 안 아껴서 체력 많이 다른 거임. 근데 방금 턴에 12 채우려고 약화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생각했으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. 요바 그게 룬피에서 이득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룬피여서 할 수 있는 플레이자 룬피라서 해야 하는 플레이이기도 하다. 야비. 디디디디디. 흥흥흥. 사소한 거긴 한데 방금 예비 써서 그 규준 버리고 잉크병 채워왔어요. 사소하긴 해. 이거 강화 필요한 게 너무 많네. 신성이지. 근데 신성이면은 궤도가 맞을 듯. 소멸되면 안 되니까. 유바. 어 잠깐만, 이 순수 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. 수수 사면 발놀림까지 얻을 수 있었네. 거기다가 아까 걸렀던 능수까지 있었으면 됐겠는데. 능수가 먹은 거 귀지삐 또는 저 어둠의 족쇄 안 먹은 거 이거는 실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하. 18승 천이면은 아직 버린 더미에 섞이지 않나? 아 이거 덱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성 찾게. 귀지삐 이럴 때도 되게 좋은데. 창방전. 달팽이, 도누데카, 까마귀, 창방, 심장 전부 좋아서 3막 후반에 귀지삐 났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. 인공물. 근데 이거 수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지금. 게임이 에너지 올릴 수 있는 뭐 집중 이런 거 안 준 것도 1차적인 문제긴 한데 그거 없어도 힘 깎는 카드들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. 심지어 사막에서는 발놀림도 상점에 있었어. 발놀림 샀고 능속 있었고 힘 깎는 카드 있었고 4만화 덱에 신성이면은 깰 수 있다고 봅니다. 봉봉봉봉. 아 창 맞았어. 사일러한테야 창 피해. 벌집 강화도 좀 내방이었지. 뭐 아무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.
이걸 룬피의 신성에 좋았는데 까비용 수비도 그럭저럭 챙긴 것 같았는데 발놀림 걸으셨잖아요.